박병우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연종석 의원입니다. 한 지역의 과학기술 수준은 기술 혁신과 산업발전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합니다. 이에 본 의원은 충북의 과학기술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서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하니 충북도는 이러한 부분을 꼭 참고하여 향후 사업에 꼼꼼하게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. 첫째, 지역 내부적으로 산학연관 연계를 통한 과학기술 혁신 역량 결집과 지역 외부적으로 지역 및 해외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정책이 마련이 필요합니다. 둘째, 미래 세대를 교육하는 다양한 인재를 육성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전주기적 차원의 과학기술 인력 육성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. 셋째, 그동안 충청북도에서 적극적인 노력으로 강서강 가속기를 비롯한 국제 과학 비즈니스 벨트, 강서특구, 2차 전지 클러스터 등 연구 개발 환경을 마련해왔습니다. 각자의 과학기술 클러스터가 종합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과학기술 클러스터 활성화 종합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.